유아용품 기업 꿈비가 K-유아용품의 세계화를 이뤄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꿈비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성장 전략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박영건 꿈비 대표이사는 이번 상장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 유아용품 브랜드로 성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IPO를 통해 유입될 약 90억 원의 자금을 스마트 공장 구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꿈비는 오늘부터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일반 청약을 받습니다.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9일입니다.